여덟 번째 시간 계속해서 거룩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설교나 어느 말씀이나 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 자체가 이미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부분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부활 후에 성령 받고 사람이 달라졌죠.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뭐가 달라도 달랐는데 그 다른 부분 중에서 특별히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일들을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여러분이 국회의원 자녀만 돼도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시장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달릴 것입니다. 어떤 여자 아이 빼놓고는 걔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했습니다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진대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과는 어쨌든 간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언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언어. 거룩한 언어. 무슨 말이죠? 말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대변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은 맨날 무슨 얘기, 오암마, 뭐, 오비끼, 아시바, 이런 소리만 하지 않겠어요?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소리만 하겠죠. 법원에 가게 되면은 뭐 형량이 어떻고, 사기가 어떻고, 절도가 어떻고, 뭐 이런 변호사가 어떻고, 그런 말만 하겠죠. 시장에 가면 떠리요, 떠리요, 이 소리밖에 안할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금리가 어떻고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은 대출할 사람들인가 보다. 아니면 은행원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먼저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첫째 말을 할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웃으라고 그러고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부정적인 입술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술에서 우리는 긍정의 입술, 그리고 정한, 즉 깨끗한 입술, 그리고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서 능력의 입술을 가진 자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또 그런 입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변화되고 구별되어야만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며 우리의 말이나 또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은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3절을 보죠. 자,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의 등은 뭐냐? 채찍 맞을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우면은 쓰다듬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할 수 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로운 것이죠. 주 안에서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을 보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뭐를 사는 데 있어서 웬만하면 잘 깎지 않아요. 제가 좀 잘 깎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으면은 제가 깎죠. 2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만 원만 받아도 되겠는데, 만 원만 하시죠. 그러면은 깜짝 놀라죠. 요새 정찰가인데. 함부로 막 깎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전, 시장 정보를 알았을 때 깎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대개 보면은, 만약에 이제 물건을 하나 사도, 그래요. 뭐 배추를 사든지, 물을 사든지, 어떤 소품을 하나 산다고 해도 좀 이렇게 더 주고 그러면은, 됐다고, 다른 사람 더 주고, 그리고 물건도 뭐 썩 좋은 것보다도 좀 나쁜 거 있으면 그냥 그 나쁜 것을 우리가 가져가고 그래요. 그 특별히 이제 아는 집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러고, 모르는 집이라도 이렇게 되면 덤을 주고 그러면은 고맙게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더 주시고 우리는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보기에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게 꼭 돌아오더라고요. 꼭 돌아와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시장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거기가 그 떡인가 뭐, 빵인데 그 매일매일 만들어서 파는 빵을 파는 집인데 빵을 사러 가는데 빵을 이렇게 사는데 참 그분 그 주인 여주인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연세도 한 60이 넘었겠더라고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혹시 뭐 성화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굉장히 하여간 제가 보기에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어제 만든 빵인데 오늘 팔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좀 잡수시려면 드리죠. 그리고 빵을 이만큼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배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은 이 말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멋대가리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멋대가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진실이 담겨 있는 말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실이 담겨 있느냐 가식으로 하느냐 다르죠 물론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말조차도 우리는 정말 가식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떡을 얻어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말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상 말로 정말 재수없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이고 그 사람의 격조이기 때문에 말은 항상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을 머릿속에 한번 넣었다가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뱉어야 돼요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 통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은 항상 한 템포 늦게 어디로 집어넣었다가 머리로 집어넣었다가 잘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입으로. 그러니까 한번 걸르면 벌써 필터링이 되게 되면은 말도 거칠어진 말도 좋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격조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밥할 때도 그래요. 제가 가끔 예어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밥을 할 때도 밥을 그 물에도 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굉장히 좌우하더구만요. 물을 연구하는 사람 보니까 그 물이 이 모든 음식을 좌우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물에다 대고도 이 물은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 그 물이 정육각체를 만든다고 그러죠. 근데 물에다 대고 저주를 하니까 물이 막 형상이 이상하게 변하더래요. 물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할 때 참 이게 밥을 해서 우리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자식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내가 맛있게 해서 밥을 줘야지 그래서 밥 물도 좀 이렇게 정성껏 하고 또 나물을 무칠 때에도 반찬 할 때도 아우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우리 새끼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그렇게 하면요 그 안에 있는 물이 작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음식이 똑같은 음식이라도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을 하면서 이 왼수 같은 남편 아유 언제 죽나 또
이 자식에게도 자식도 있으나 마나고 그러면서 밥은 세 끼 꼬박꼬박 처먹네. 그렇게 하면서 이 밥을 하면은요 그 안에 물이 인상한 형상으로 변해가지고 그 물이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해도 손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손맛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그 정성스럽게 하는 식당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지만 그 식당 주인이 험악하면은요 음식이 막 재료를 똑같이 넣어도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그 어떤 능력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첫 번째 딱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7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어가 얼마만큼 중요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말 조심, 말 생각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서라 그러면 그 서라는 말이 그 말 한마디에 무슨 권위냐? 국가의 권위인 것입니다. 교통경찰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통경찰관이라는 모자와 제복을 입고 국가에서 부여해준 그 나름대로 권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 큰 덤프트럭이라 할지라도 버스라 할지라도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불로 입술을 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보니까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숯불과 같은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단에. 그 제단에 불이, 숯불과 같은 불이 있는데 그거를 천사가 불찌개로 그 숯불을 하나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대고 쥐져버린 거예요. 그 이사야는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더니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입술이 달라집니다. 주여, 제가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 이사야가 그 입술의 권세 있는 입술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겁장이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큰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병도 고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으니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답답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불의 혀와 같은 아주 강한 급한 바람 같은 불이 확 내려져서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무엇이 바뀌어지냐? 입술이 바뀌어져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입술의 권세가 있어서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역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부터는 겁을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됐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입술이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된 것이죠. 원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내 옆에 있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공기가 있다 없다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았다면 이 땅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공기가 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냥 숨 쉬면 우리가 사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지 아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공기 중에는 나쁜 불순물도 섞여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는 우리에게 쓰고 좋지 않은 것은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구나.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중에 그 중간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어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제어합니다. 그 생활 제어하시고 입술을 제어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최상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최상의 언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언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말 한마디도 무가치한 말은 하면 안 돼요.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아이고 사랑합니다. 제가 용서할게요. 그리고 다 이해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힘들지요. 이렇게 남을 위로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말을 통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최상의 언어죠. 야,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아, 이 못된 놈아, 이런 것들은 최상의 언어가 아니라 최하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그래요. 우리 같이 좋은 데 가서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배고파? 그동안 밥도 안 처먹고 뭐 했어? 자, 뭐 사줘 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격조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해도 최상의 언어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은 참 좋아요. 한국말은 존대어가 있어가지고 밥, 또 진지, 또 어른들이 왕이 먹는 건 수라상 이렇게 격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격조 있는 말을 쓰시는 외국어는 그런 것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존댓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데 외국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존댓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니네들은 이 구별을 할 줄 아는구나. 분별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주여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성경을 한번 더 보세요. 시편 135편 5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를 때도 하나님 나의 팔자가 이게 뭡니까?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시편의 대로 하나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십니다. 우리 모든 신들보다 높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아버지한테 돈을 타도 그렇죠. 아버지
짜증내면서 말하는 것보다도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더라. 아, 이렇게 그거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어요?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최상의 언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언어를 써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진리라는 말, 이런 것들은 완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되고, 하나님의 뭐 역사하심, 이런 말들은 이 완전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정직해라, 참 아름답다, 참 기쁘다, 이런 것들은 거의 완벽한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를 알라 그 말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완벽한 단어, 분명한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흐리멍텅한 단어를 쓰지 말고 분명성 있는 완벽한 단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분명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완성된 언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질,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루어진 일, 그런 단어를 많이 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런 거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는 모든 것의 성취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성공자들입니다. 이런 말, 이 분명성을 갖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앞에 모든 문제, 우리에게라는 환난,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우리 속에 있는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단어를 써도 완성된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됩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또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됐습니다. 이런 분명하고도 이루어진 그런 단어를 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교회가 더 큰 곳으로 이전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단어를 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단어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완성된 단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안악자손, 큰 덩치 큰 백성들, 그리고 좋은 무기, 그리고 견고한 성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 뒤에서 누가 일하시느냐? 그 언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 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다 그랬어요. 메뚜기다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완성된 승리에, 그리고 정복하는, 성취되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아예 머릿속에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는 못 외우는 사람 거긴 없지요.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 이렇게 못을 박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과 확고함이 완성된 단어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나갈 수도 있지만 단어가 어떤 것은 나에게 두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완성된 단어를 특히 많이 더욱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단어가 나올 때는 특별히 아멘을 많이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글쎄라든지 뭐 아직 적당히 그리고 아이고 안 돼 틀려서 이런 말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지만 겸손도 이 겸손이라는 것도 자기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겸손한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를 맞아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맨날 코너에 몰려 저 사람한테 내가 당해 근데 그것을 내가 저 주는 것과 이길 수 있는데도 양보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정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냐 고난 한번 싸워보자 내가 지금 밑에 이렇게 깔려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다시 너를 뒤집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상대하는 것이지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 그리고 완성된 단어를 쓰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완성된 단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다음에 뭐죠? 그거 말고 옛날에 했던 거.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어. 야 이거 큰일 날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지옥 가기 틀렸다.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면요. 문제 그래 한번 일어나 보지 뭐. 하나님께서 나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은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들만의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그거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이 쓸 수 있는 차원이 있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는 말, 영원하다는 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영광,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막 부어지는 것 같아.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 말씀이 오늘 꿀송이와 같아. 오늘 정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오늘 주님이 나를 만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단어를 계속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예배가 끝난 이후 아니 이 설교를 듣는 이후부터는 말이 완전히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일어날 때도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는 영어로 나는 간다는 소리예요. 아이고 나는 간다.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아이고 하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아이고 하지 말고 일할 때 주여? 그리고 일어나 주여. 저도 차에서 내릴 때 한 시간 정도 운전하면 다리가 빠지고 아야야야야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연세 나이 먹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부의식 중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빨리 밥 먹자가 아니라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이 말을 먼저 하고 밥 먹자 그런 식의 우리가 언어와 또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이 말로 인해서 다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를 다 들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나 보고 계시거든요. 자 성경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어떻게 해요?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 하셔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 정말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3일 동안 땡깡 부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완성된 단어를 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번 작정하여 기도할래요. 나 한번 작정하여 금식할래요. 나 한번 작정하고 성경 한번 일독 뛸래요. 막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딱 대시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오늘부터 말을 바꾸리라. 아멘.